신학인문 조직신학 제3강 신옥수 교수입니다. 조직신학의 방법과 자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과 신학의 관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신념체계의 관계는 매우 상호적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인격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념체계는 그 신앙을 표현하는 통로, 해석, 체계 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앙은 교육, 훈련, 그리고 교리와 사회와 문화와의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신념체계를 만들어갑니다. 신념체계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I believe that 이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은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신념체계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과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신앙을 신학화하게 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실천을 낳게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신학은 신앙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구체적으로 논리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과 신학은 구별되나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신자는 신학자이고 신학자일 수 있으며 신학자에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문적이든 비전문적이든 모든 신자는 신학자이고 신학자일 수 있으며 신학자에만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적 학문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그리고 이 인간의 이해는 체험적인 이해, 전인적인 이해, 그리고 때로는 종말론적 이해, 그리고 인격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한데 신앙 고백적 학문이라는 것이죠. 컨페셔널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루터교 경건주의 신학자는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사람의 참된 신앙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학문이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역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신학자라고 불리었던 칼바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의 선포가 성서에 증언되어 있는 계시에 일치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성찰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슈테니 그렌츠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신학을 신앙에 대한 지적인 성찰, 1차적으로 어느 특정한 종교적 신념체계 자체, 즉 교리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믿는다는 것의 본질에 관한 성찰이다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밀리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성을 끊임없이 찾아나서는 것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슈테인그렌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유하고 있는 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discipleship,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과 신앙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명칭에서 조직신학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7세기 이전까지는 교리신학 혹은 교의학으로 불리었습니다. 신학의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신학이 분화되기 시작했는데 성서신학 혹은 역사신학, 실천신학과 비교되는, 구분되는 그런 개념으로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라는 신학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또 북미권에서는 constructive theology, 구성신학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기초신학, foundational theology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조직신학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성서의 핵심 내용을 일관성 있게 배열하여 구성하는 신학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둘째로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신학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성찰하는 신학. 마지막으로 타 학문, 타 종교, 타 문화와 대화하며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신학이 바로 조직신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일까? 조직신학의 필요성입니다. 첫째로 신앙의 기초와 뼈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신학의 구조와 체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설교와 목회의 기본 자료와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조직신학을 공부할 것인가? 연구 대상은 인간과 세계와 관계를 맺고 계신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세계.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인간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역사 등 세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세계에 대한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트레이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학의 장을 또 연구 영역을 교회, 학교, 그리고 사회로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의 성격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모든 신학은 신학의 성격과 과제의 두 가지 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이요, 또 하나는 현실 관련성입니다. 즉, 복음의 정체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 현실 관련성이죠. 혹자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혹은 복음과 상황 사이의 두 축 사이에 늘 긴장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그러는 가운데 창의적인 고통 속에서 보다 더 온전한 진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의 과제인 것입니다. 신학의 작업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내용과 신학의 역사와 또 삶의 다양한 실천의 영역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학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비판하는 작업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이 신학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Eigene Meinung erklären. 이 표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비판하지만
자신의 관점과 견해와 의견과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작업은 해석학적 순환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진보하고 성장하게 돼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조직신학을 공부할 것인가? 첫째로 성서적 토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서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무엇보다도 성서적인 기초를 확고히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통전적인 입장입니다. 성서와 경험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성찰, 교회와 신학의 역사 속에 나타난 특정 주제에 있어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이해에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예민한 분별력으로 신학들을 살펴보고 또 신학을 연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근사치적 진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고 절대적이지만 그 진리를 탐구하는 신학은 근사치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이고 잠정적인 신학의 자기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여기에 바로 신학자의 겸손 그리고 용기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모든 신학자가 그러했듯이 신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위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Veni Creatoro Spiritus Sancti라는 거룩한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모든 신학자의 신학 작업의 시작과 마지막에 담겨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학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서적이고 복음적이며 개혁신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현대사회 및 문화와 상호 대화적이며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책임있게 응답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신학을 정립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신학 공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색, 고행, 기도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신학 공부를 이루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곧 신앙의 학문이라는 거죠. 장 깔뱅은 경건과 학문, 피에타스 그리고 스켄티아 순서가 경건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칼바르트는 신학의 작업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연구이고 세 번째가 섬김이고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즉 모든 신학 작업의 첫 시작은 바로 기도이고 독서와 강의와 대화와 토론을 통한 연구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실존적인 학문이란 생동하는 신앙과 반성하는 신앙입니다. 신학함이란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비판하는 신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학적 삶이란 삶과 사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단지 신학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doing theology, 신학함, 독일어로 표현하면 theology 지른 신학하다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신학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직신학의 여러 분야와 과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르는데요. 거기에 더하여 계시론 성서론, 그리고 인간론, 천사론, 마귀론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삼일체론,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같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과목 일람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과목으로는 1학년 1학기 조직신학개론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선택은 2학년 1학기 기독론, 2학기 성령론, 3학년 1학기 교론관 종말론이 있는데 이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개설됩니다.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과목을 분석하면 유형별로 주제와 방법론, 또 신학자와 신학 유형, 간학문 혹은 목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매우 균형 있게 과목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주제와 방법론은 조직신학개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기독교 인간학, 구원론, 구원과 치유, 교회론과 종말론, 신조와 신앙 고백, 하나님과 세계, 기독교 변증학 등이 있습니다. 신학자와 신학 유형은 개혁신학, 깔뱅신학, 기독교 강요연구, 바르테신학, 몰트만신학, 원에퍼신학, 현대신학, 최근신학특강, 생태신학, 복음주의신학, 아시아신학, 여성신학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학문 혹은 목회와 관련된 과목들은 신학과 과학, 기독교 철학, 기독교 해석학, 하나님 나라와 신학, 기독교 동양사상, 그리고 융복합 과목으로 성서 신학 설교, 신학 영성 실천, 신학 심리학 예술과 같은 과목이 개설되고 있고 신학과 오늘의 세계, 기독교에 대한 사회비 연구, 신학원서 강독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용어와 개념의 문제라서요.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 용어 해설집 여러 권이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학자 소개서 등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